우엉튀김. 우엉튀김? 예, 예. 드셔보세요. 우엉이라고요, 이게? 예, 예. 우엉을. 우와! 이거 우엉튀김이라고요? 네네. 야. 아, 우엉이 일일이 굉장히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예, 얇게 썰어서 진짜 힘들어요. 즙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이제 우엉튀김을 제가 맛을 봤는데. 예. 무슨 약간 뭐라고 할까? 더덕맛도 나고 인삼맛도 나고 맛있는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박용호 선생님 먹어보니까 어떠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음식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우엉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삭해요. 저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강정 이거 반죽피도 만들어야 되죠. 아까 우엉도 진짜 저희가 우엉을 좋아해서 저는 집에서 자주 저도 다듬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손질된 우엉을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 아니 칼질이 이게 고난이도가 그래. 근데 뭐 요게 팩이 요거는 요거 얼마예요? 지금 현재 우엉 요거 같은 경우 5,000원이고요. 5,000원, 요거는? 예, 요거 전 5,000원이고요. 다 5,000원이에요? 예, 저희 이제 강정은 6,000원. 6,000원.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예요? 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는 뭐예요? 만 원짜리는 저기 코다리 조림하고 예, 갈비찜이라든가 돼지고기, 두루치기, 소물고기 만 원부터. 근데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반찬 가게보다 훨씬 많아. 네, 양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은 이제 그 주말에 많이들 찾아오시잖아요. 네네. 주말에 이게 오다 보면 쉬는 날도 없으시겠네요? 주말이 제일 바빠요. 어. 네. 주말에는 다들 제사가 다 주말에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제사 음식? 네, 제사 음식이라든가 무슨 생일상 같은 거, 이제 행사 음식 그렇지, 같은 거가 그렇지. 주말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 주말이 제일 바쁩니다. 아, 잠깐! 네. 그러면은 이게 5,000원이에요? 네. 원재료 다 들어간, 이게 순수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걸 여기서 밝혀야 돼요? 대충 얼마 정도 남기나 해서. 많이 남겨요? 조금 남겨요? 계산 안 하실 것 같아요. 대충 왜냐면... 많이 남겨요? 조금 남겨요? 아, 이거 진짜 밝혀야 돼요? 안 돼. 그렇지. 아, 근데 전 대충 알아요. 우엉 자주 이제 보통 반찬을 만들 때 더 정말 재료도 좋은 거 쓰시고 아, 당연하죠. 더 신경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더 맛있게 좋은 재료 많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반찬 가게 시작하게 되신 게 사실 남편분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KBS